법전 11화 중경의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황기서.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가족과 선배도 성역 없이 수사할 거라 공언합니다. 황기석을 신뢰하지 않는 중경, 서로의 조건을 확인하며 일단 불안한 한 팀이 됩니다. 바우펀드에 진짜 몸통이 있다고 프레임을 짜는 황기석. 상남 리스트를 들먹이며 명예장을 자극합니다. 은용의 계획은 나쁜 놈으로 나쁜 놈을 처리한다. 둘은 서로의 흑심을 숨긴 채 협력한다. 이수동을 찾기 위해 그의 내연녀를 협박하는 명회장. 내연녀는 이수동에게 전화하는 듯하며 명회장을 바꿔주지만 장태춘이었다. 황기석의 불법을 밝혀야 은용이 이길 수 있기에 마지막은 정의로운 검사 장태춘이 끝내지 않을까요? 태춘은 오 대표 죽음과 명회장과의 관계를 조사한다. 검찰 수뇌부는 명회장과의 비리가 들통날까봐 황기석을 치기 위해 황기석의 부인 명세의 식당 쪽 VIP 멤버들과의 비리를 파헤치라 한다. 검사 중 일부는 가족까지 건드리는 건 심하다며 찜찜해한다. 명회장 일당들의 미행을 눈치챈 은영, 이수동을 찾아 둘을 제거하려는 목적이다. 이 검사는 장태춘에게 황기석 수사 밀어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한다. 어제의 동지가 가장 큰 적이 되는 순간 황기석과 다시 손잡았기에 주변 사람들이 걱정되는 은영. 은용은 명회장 때문에 망하게 생긴 주주들을 블루넷 투자자로 돌려서 손해본 돈을 만회하게 해준다며 윤혜린의 블루넷을 살리려 합니다. 은용은 블루넷을 살리려는 자신의 계획을 발표하고 동참할 사람들을 설득한다. 블루넷의 팀장이었던 그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했지만 중경이 주었던 윤혜린 대표의 수첩을 보고 함께할 뜻을 전한다. 윤혜린 대표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팀장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중경. 엄마의 회사를 살려낸다는 것에 흐뭇해진 중경. 은용과 황기석은 검찰의 부패 수뇌부를 도려내기 위해 함께할 검사들을 모은 뒤 작전을 짭니다. 명회장은 이수동과 은용을 제거하려 한다며 이영진에게 말하고 은용의 펜트하우스로 모인 황기석의 후배 검사들, 은용은 특수단 검사들과 와인파티를 합니다. 크게 한판 뒤집을 계획이라며 동참하라는 황기석. 황기석의 수사가 벽에 막힌 태춘과 남계장, 홍한나는 은용의 계획이 잘 되어가는지 물으려 찾아오고 은용이가 왜 자신의 목숨과 전재산을 걸고 싸우려고 하는지 물어보는 황기석. 윤혜린과 은용의 관계를 모르는 황기석에게 중경은 절대 알 수 없을 거라 말한다. 미행을 따돌리려 홍한나와 차를 바꿔 탄 은용. 이미 눈치챈 명회장은 은용을 제거하려 미행을 붙인다. 미행을 눈치챈 은용. 이를 예상한 은용은 미리 대기시켜 놓은 경호원들이 제압하게 한 후 황기석을 이용해 명회장이 청부살인을 시도했다고 언론에 퍼뜨린다. 이수동은 어딨냐는 기자의 질문. 이때 중경과 이수동이 나타나고 중경은 검사들의 메모리스트 장부 일부를 공개한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검찰총장을 찾은 남재욱 부장과 이영진. 이때 황기석을 따르는 검사들이 들어오고 뒤이어 황기석이 나타난다. 검찰이 와야 될 것 같자 황기석에게 잘 수습하라며 일을 맡기는 검찰총장. 중경에게 실망한 장태춘. 선배가 원했던 정의가 이런 겁니까? 특수단 후배 검사들의 환영을 받으며 화려하게 부활한 황기석. 자수한 이수동을 취조하는 장태춘. 이수동을 변호하는 중경이 황기석은 바우펀드와 관련 없다고 주장하자 장태춘은 중경에게 이제 진짜 괴물이 되었다며 실망한 모습을 보입니다. 중경이 준 만년필을 꺼내며 중경의 본 마음이 아닐 거라 생각해보는 태춘. 황기석의 수사 자료를 건네는 태춘. 서럽다는 듯이 웃는 황기석. 태춘이 자신을 칠 마지막 카드라는 걸 모르고 명회장은 딸 명세이에게 차명 재산을 준다며 설득하지만 이미 차명 재산을 다 찾았다며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강요한다. 은용은 감옥에 들어간 명회장 이검사 이수동을 이용해 황기석을 처리하려 한다. 손장관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황기석은 최연소 검사장이 될 예정이다. 황기석은 은용과 명회장의 차명 재산을 파헤치고 둘은 손발이 착착 맞는 것 같지만 은용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만 잘하자며 황기석에게 선을 긋는다. 장태춘을 배제한 게 잘한 것일까? 은용에게 묻는 중경. 장태춘에게 동대문 김여사가 뜻밖의 정보를 주는데 오 대표가 죽는 날 명회장과 이영진 검사가 동부지검에 있었다는 사실. 하지만 명회장이 동부지검을 빠져나와 오 대표와 만났다는 증거는 찾지 못한 장태춘. 황기석은 이영진을 불러 자신의 죄를 떠안으면 딸은 출소와 함께 오 대표보다 더 큰 재산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오 대표 죽음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없자 증거를 만들자는 장태춘. 명회장을 취조하는 황기석, 은용과 찾아낸 차명재산 리스트를 보여준다. 명회장한텐 생명 같은 돈이 사라지자 분노하며 그냥은 안 죽는다는 명회장. 노련한 명회장이 또 어떻게 일기를 벗어날까요? 이영진과 명회장이 만났던 날 그가 찍힌 사진을 보여주는 장태춘. 다른 증거도 갖고 있다는 듯이 이영진의 진술을 얻어내려 하는데 혼자 다 뒤집었을 거냐는 태춘의 회유에도 흔들리는 이영진. 황기석이 홍한나를 잡아갔다는 연락을 받은 은용.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은용을 압수수색하는 황기석. 은용은 뒤통수를 칠 것이라 예상했기에 황기석의 거래를 받아들이지 않고 둘의 싸움이 시작된다. 명회장의 돈과 권력을 다 가진 황기석은 은용을 확실히 제거하려 합니다. 윤혜린 대표가 어떤 마음으로 죽었는지 너도 알게 될 거야. 황기석의 말에 은용은 복수의 칼날을 황기석에게 겨눈다. 은용이 어떤 결말을 낼지 궁금한데요.